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영상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50만 가자!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태칸입니다. 오늘은 중고 카트에 세이버 6.5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한카에는 아마 6.5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카에 중고 카트에 세이버 6.5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가 이제 뭐냐면 그 세이버 SR급일 거예요. 아마 SR급. SR급인데 6.5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네, 옵션은 뭐 굉장히 안 좋은데 이 6.5 뜻은 이 뭐 중국어라서 제가 뭐 해석이 불가입니다. 예. 네. 일단 해석은 불가인데 뭐 뭐라 적혀있는 거고 이거 6.5. 아무튼 6.5를 제가 이걸 한번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 중카에서 6.5로 1등은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시승을 한번 해봅시다. 차가 뭔지. 6.5라는 게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 예, 고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날카롭죠. 이게 한카에 있었나요? SR급인데 한카에 아마 없었을 기야. 와, 이때 카트라이더 어떻게 했지 진짜로? 와, 이때 카트라이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이런 차 타고. SR급 나왔을 때 이제 쇼프리 나왔죠. SR 나오기 전에 프로까지는 무조건 풀드립이나 여타드립이었는데 SR 나오고 나서는 쇼플이 생겼죠. 그리고 SR차를 타면은 이렇게 줌인이 됩니다. 줌인. 차가 줌인이 되죠. 부스 때. 무한부스 가자이. 아, 따 어렵다, 차. 어, 너의 첫키스님 시상 5,000개 날라갔다고요? 예? 실합니까? 진짜요? 5,000개면 얼마야? 근데 어차피 또 하면 그때 할 수 있어. 어, 55만원치라고? 와, 근데 SR 진짜 느리긴 느리다. 1분 58초. SR 타고 잘 나오면 1분 50, 한 5초, 5초, 3초 나오지 않습니까? 오, 53초? 이거 프로방이네. 뭐야, 얘. 세이버 6.5 아무튼 이렇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이차 타고 이제 익스프레스. 예, 익스프레스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빌드가 기억은 안 나는데 SR 타고 많이 했었죠. 와, 존나 느려. 근데 와, 하, 빌드 기억난다. 근데 여기서 체어 풀 예전에 이차 타고 이제 이 차는 아니고 SR 엔진 타고 강진우 선수가 익스에서 1등 많이 찍었었죠. SR 때 포레버님 어서오세요. 와, 몇초 정도가 1등이었지 이때. 이때 투부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때도 투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숏 풀
아, 브리드 까먹었던데. 전 브리드가 기억이 안 나요. 와우, 쉣. 이때 SR 타고 기록이 몇 초가 잘 나온 거였죠? 56초였나? 아닌데. 58초다. 58초가 1등인가 그랬어. 맞아. 56초. 아, 빌드를 모르니까 기록이 완전 엉망이네요. 아, 근데 진짜 추억의 카트다. 세이버 뭔가 그 마크가 멋있는 것 같아, 되게. 세이버. 자, 세이버 타고 1등 하면 되나?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달려볼게요. 세이버 6.5를 타고 저는. 중고 카트에 있는 세이버 6.5입니다. 와, 이거 타고 리타만 안 해도 진짜 잘한 거다, 이거는. 인정? 리타 안 하는 미션 해볼게요. 이제 리타만 해도 잘한 거야, 이거는. 진짜로. 리타 마지막이죠. 와, 8등이니까 굉장히 카트 속도가 빨라요, 지금. 우후! 레시브를 꼴등 안 한다. 앞에 8등 있거든요. 와, 리타 잘하면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와, 잘하면 리타 안 하겠다, 이거. 와, 안 돼! 안 돼! 리타하게 생겼다, 이거. 아, 이거 안 부딪혔으면 리타 안 할 수도 있는데. 인정? 무인정? 와, 거리 차이가 안 보입니다, 형님들. 하하, 거리 차이 멀다. 이건 리타네요. 완전 70개 쏜다고? 알았어, 기다려봐. 야, 야, 꼭 완전한다, 이거. 이 차 타고, 아, 씨. 와, 이때 카트 어떻게 했지, 진짜로? 이렇게 느린데. 와, 여러분들. 카트가 이렇게 파라곤이라는 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빨라질 줄 알았어요? 와, 벌써 10이야? 이거 아까 안 부딪혔어도 리타겠다. 저 안 부딪혔, 아, 안 부딪혔으면 리타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형들! 내가 이 차 타고 리타 안 해본다. 가자, 미션이다. 리타만 안 하면은, 이거, 70개 받을 수 있다. 아, 근데, 아, 매우 빡세네. 라즈키리 아마 자고 있을걸? 아, 아무래도, 빌드가 기억이 안 나니까 힘들다. 아, 근데 바로 앞에 있다. 이것만 가능성 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형님. 오, 야, 7등이다. 한번 빠졌다. 7등이야, 나 무시하지 마. 바로 앞에 있어. 많이 차이 없습니다, 이거. 아이고, 포레버님 감사드리고요. 6등이다! 이것만 각이다. 간다잉. 세이브 6점으로. 중카트. 나름 하는 방에서. 아, 제발, 리타 하지 말자, 진짜. 하나. 앞에 끙끙이 새끼들아, 좀 천천히 가, 임마. 오, 빠질 뻔 했다. 와, 존나 진짜 열심히 달리고 있어, 이거. 와, 제발, 형님. 미안해요. 먼저 가십시오, 형님. 전 리타만 하겠습니다. 아이, 먼저 빨리 갈 거면 가세요. 아. 와, 시부래. 거리 점점 멀어지는데, 이거. 아, 제발 리타 마지막이자, 테카나, 진짜. 70개 받아보자. 와, 존나 느려.
와, 골치 점점 멀어지는데. 아, 진짜 블랙비트를 타고 싶다 그냥. 예, 흑색 같은 타고 싶네요. 진심. 사람은 일단 안 했을 때 됩니까? 조금만 1등님 좀만 천천히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저 리타 시키지 마세요. 와, 뒤에서 리타 당하는 기분 이거구나. 좀 기다려달라. 이 카트 못 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알겠다 지금. 제발 제발 조금만 조금만 제발 천천히. 아, 조금만 더. 씨, 아, 씨, 아, 머리 지쳤다. 안 된다. 와, 이거 실사 하나도 안 했거든요. 진짜 실사 하나도 안 했는데. 아, 이 초반 천천히. 아, 2초만 천천히 들어가지. 와, 리타 안 당해도 존나 기분 좋을 것 같아, 왠지. 세이버 6.5입니다. 가자. 이 광산 이런 맵들은 리타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내가 거리세 별로 없거든요. 이 광산은 또 어려운 분이라서. 어느 정도 골이 가능할 것 같아. 사고 없으면. 근데 하나 불안한 거는 앞에 사고가 휘말릴까 봐서 불안불안하다. 가라 가라 가라, 먼저 가라. 아 제발 나 빠지면 안 된다. 와, 이거 리타 위험 있는데. 아, 너무 차이 나는데 빨리. 일단 좀 추세 가라. 야, 이 새끼들아! 안 돼! 나 일단 4등이야. 아, 좀 천천히. 막지 마, 막지 마. 아, 차, 뒤 놈이 너무 빨라요, 차가. 이거 보세요. 너무 빠릅니다. 1m예요. 계속 치고 칩니다, 여러분들. 아, 리타다, 시부래. 아, 정작 이거 리타를 안 당할 수는 없나. 아, 이거 좀 사고 안 났으면은 리타 안 당할 수 있었는데. 인정? 아, 진짜 이거. 와, 아, 리타 안 당할 수 있었는데. 아, 앞에 끈끈이 새끼들 존나 답답하게 하네. 자, 이렇게 해서 미션 실패. 어? 한 번 더 준다.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한 번 더 가자. 오케이. 재도전. 재도전 한다. 한 번만 더. 땡큐. 한 번 더 도전. 포기할라 했는데 나에게 희망이 한 번 더 왔다. 시부레 커팅부터 한다, 바로. 부서 모은다, 이제. 초반에 부서 모아왔다. 시부레 뒤졌다. 부서 존나 모았다. 끝났다, 이거. 무한부서 간다. SR로 무한부서 간다. 다 뒤졌다. 빌드 바꿨다, 나. 무리하게 한다, 이제. 초반부터 존나 따라가야겠다. 안 되겠다. 나온다, 이 새끼야. 내가 먼저 간다. 간다, 이. 아, 제발! 와, 또 밀었어, 이 씨발. 오케이, 4등이야.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아, 리타 마지막이다, 제발. 야, 빨리 가, 빨리 가. 부딪히지 마란 말이야, 앞에서. 방해하지 마. 할 거면 빨리 가란 말이야, 임마. 치면 안 돼. 와, 뒤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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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존나 무섭다. 막자 당할 것 같아. 아, 야, 빨리 가, 빨리 가! 가세요, 형님! 가세요! 오케이, 사드. 순위 필요 없어. 리타 마지막. 아, 리타 아니다, 이거. 성공이다. 역시 광산. 역시 광산. 미션 성공이다, 이거. 오, 야, 잠시만, 7! 6! 5! 나 있다! 미션 성공. 자, 드디어 리타를 안 했습니다. 와, 힘드네요, 이거. 이거 진짜 힘들다. 2차로 리타 안 하기. 아, 진짜 다음부터 이런 미션 안 한다. 심지어 꼴찌도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벤츠 70개 미션 감사드리고요, 미션. 성공!
근데 6.5 이걸 타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차가 있다는 이제 카트라이더의 역사를 알려드린 겁니다.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김태관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Let me hear you say, oh, oh.